다가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 검사가 이번에 폐지되면서 해외여행 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행업계는 기대가 크지만 환율도 높고 또 항공기 티켓도 너무 비싼 게 아직까지 걸림돌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마지막 날,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이제는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10만 원이 넘는 비용까지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서비스 같은 것도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으니까 번거로운 점도 있었고, 특히 비용적인 면에서 여행객은 지원이 안 되니까 거의 1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왔었거든요. 입국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여행을 나가게 되는 그런 부담도 줄어드니까 더 편리해지고. 올해 4월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비싼 비행기 표값 탓에 여행 수요 회복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는 190만 명으로 지난 7월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항공과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년 만에 헝가리 신규 노선을 취항하고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중동과 동남아 노선을 잇따라 재개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축시켰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항공 수요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여행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규 예약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제 그 전면 폐지가 확정되면서 최근 대비 한두배 정도 예약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에게 높은 환율과 유류 할증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유럽행 직항 비행기표는 300만 원대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행업계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현재 한10% 정도밖에 회복이 안돼 있고요.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많이 이제 노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여행업계는 항공편 증편을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도 늘어나야 한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